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여러분의 점심시간을 잠깐 빌려서 서초구의 얼굴, 서초구의 새로운 대표 박경리 후보 응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국난 극복을 위해서 새로운 경제 활력을 위해서 국정 안정에 힘을 주셔야 합니다. 깃발만 뽑으면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되던 이런 서초구의 역사를 뒤로하고 이제는 품격 있고 따뜻하고 아름답고 멋진 서초의 꿈을 새롭게 설계해낼 박경리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부탁 말씀 올립니다. 누가 국정안정에 도움을 줄지, 누가 서초구의 품격 있는 발전을 위해 힘을 쏟을지 이제 서초구민 여러분 현명하게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경리가 4월 15일 서초구민의 정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파괴했지만 우리는 연대와 협력의 성숙한 시민정신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이겨내고 새로운 서초,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박경리를 응원해 주십시오.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경리.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오후에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새로운 꿈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들, 귀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이었습니다. 서초구의 새로운 일꾼, 새로운 간판 박경리 응원하고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리.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박경규 후보입니다. 실력 있는 후보, 품격 있는 후보, 서초의 자부심 박경규를 선택해 주십시오.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박경미.